며칠째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로 충북도 뿌연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미세먼지를 막아준다는 관련 상품 매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승원 기자입니다. 충주 시내가 물 한 개에 갇힌 듯 온통 뿌였습니다. 평소 확연히 보이던 아파트와 건물은 미세먼지에 가려 형태조차 알아보기 힘듭니다. 오늘 충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흘 연속 환경 기준치를 두세 배 웃돌았습니다. 청주 송정동의 경우 1세제곱미터당 327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높았고 단양이 264마이크로그램, 충주도 242마이크로그램까지 상승해 모두 매우 나쁨 등급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이 잦아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관련 상품에 대한 문의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약국에서는 두세 달 전부터 황사 마스크 판매가 3배 이상 늘었고 일부에서는 황사 마스크 물량이 달려 부족 현상도 빚고 있습니다. 그 마스크에 대한 문의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일반 소비자들도 옛날 일반 마스크보다는 황사 마스크나 방해 마스크를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자제품 판매점에는 공기 정화와 관련한 상품 매출이 급상승했습니다. 공기청정기 판매율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지난달은 650%, 이번 달은 1000% 급증했습니다. 또 청소기와 가습기, 에어컨 등도 미세먼지를 거르는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퍼센트도 한 10분 정도 방문하시면 그 반 정도,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환경을 많이 의뢰하시고요.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 공세에 건강을 지키려는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